아야입니다. 오늘은 완전 휘뚜루마뚜루 무장을 해서 등장을 했죠. 그래서 원래면 제가 차박 캠핑을 가려고 했는데 얼마 전에 갔던 호수뷰 캠핑장 있잖아요. 거기가 캠핑 사이트 말고 또 글램핑을 짓고 계세요. 근데 지금은 부지가 잠시 동안 비어 있어서 이번까지만 거기에서 캠핑을 할 수 있대요. 거기가 뷰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고 싶어가지고 급하게 노선을 바꿔서 그쪽으로 캠핑장에 갈 건데, 근데 그쪽으로는 차가 진입이 안 돼가지고 준비한 차박은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포기하기는 아쉬워서 원터치 텐트 가지고 차박 세팅으로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전기 매트도 새로 준비를 했고 가스 히터도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오늘 허빙크도 있어요. 가는 길에 겨울 별미인 과메기도 사들고 출발을 해보려고요. 이제 도착했어요. 도착을 해가지고 원래는 제가 여기 보여요? 여기 사이트에 오늘 자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여기가 예뻐요. 예쁜데 보면 저는 오늘 완전 땅바닥 좌식 모드로 할 거라서 앉으면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호수가 안 보여요. 약간 보여가지고 그냥 오늘 사이트를 저쪽으로 자리 잡았어요. 저기 제 차 이렇게 바로 호수가 좀 내려다 보이는 뷰라서 여기에 텐트를 피칭을 할게요. 오, 바람. 근데 이랬으면 그냥 차박을 했어도 됐는데 그래서 오늘 원터치니까 빠르게 세팅하고 피칭 한번 해볼게요. 오랜만에 가지고 왔어요. 여름에 사용하고 겨울에 꺼내는 거는 처음이네요. 어차피 면혼방이라서 결로에도 좋으니까 이걸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크기가 작은 크기도 아니라서. 까지 마저 씌워줄 거예요. 이게 앞인가? 반대로 했어. 귀여운 애벌레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플라이까지 씌워주니까 겨울에도 끄떡 없을 것 같아요. 짜잔. 앞에는 호수 이렇게 예쁘게. 여기 뒤에만 살짝 열어가지고 짐을 좀 옮겨줄게요. 자, 일로 넣어버려야지. 이거 전기 매트랑 파워뱅크예요. 하고, 맞다. 바닥에 그라운드 시트 하나 더 깔아줄걸. 까먹었다. 여기도 한번 열어볼까요? 예쁠 것 같죠? 나도 궁금하다. 텐트 안에서 보이는 뷰가 이 정도예요. 대박 대박. 아 좋다. 겨울에도 이렇게 다닐만 한데. 매트 깔 건데 이게 12V짜리라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시그잭이 되어 있어가지고 일반 220V랑 달라요. 이렇게 뭐 따로 호환할 수 있는 것도 추가로 구매는 했는데 오늘은 이걸로 해가지고 파워뱅크에 결합해서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좌식 테이블도 새거. 이번 설 연휴 때 허너크래프트 사장님 놀러 오셔가지고 같이 밥 한 끼 먹고 선물도 받았어요. 먹고. 자. 그리고 대망의 파워뱅크 오픈. 짜잔. 너무 귀엽다. 이렇게 오늘 세팅 끝이에요. 짜잔. 작아 보이는데 있을 거는 다 있고 꽤 넉넉해가지고 불편한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늘 사용할 테이블이랑 필요한 물품들 이렇게 중간중간에 놔두고, 그리고 테이블 하나 더해서 선반으로 사용을 하고, 여기 파워뱅크까지 하고, 여기는 가운데는 앉아있고 잠자리 공간이에요. 세팅이 간단하니까 진짜 편하기는 편하네. 시간도 절약되고 좋네요. 배를 좀 채워봅시다. 과메기 조금 넉넉하게 사왔어요. 저번에 사장님이 고구마도 주셨으니까 사장님도 좀 드리고 저도 먹고 그렇게 하려고요. 과메기. 저 손 씻었어요. 좀 더러워서 사장님 좀 드릴게요. 맛있는 거는 같이 먹어야지. 배달 준비 완료. 출발. 가져다 드리고 왔는데 혼자 먹지 말고 같이 먹자 하셔가지고 다 가지고 저쪽 가서 같이 식사할 거예요. 싹 다 넣어가지고 갑시다. 배프지만 항상 같이 먹는 환상이 완성이 됐어요. 사장님께서 맥주도 함께 주셨습니다. 아. 아야, 아야야 하잖아요. 아야. 네. 아야 김아야. 요거예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구독자 한 명 늘었다. 구독을 좀 많이 시켜야지. 아유, 감사합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저 주량 맥주 한 캔인데. 애들 맨날 음악 부르고 하는데. 밥 먹고 나오니까 바깥에 완전 예뻐졌어요. 와, 끝내준다. 와, 저번보다 더 예쁜 것 같아. 열심히 보고 계신다. 사장님들이랑 맛있게 가메기 먹고 자리로 돌아왔어요. 즐겁게 가메기도 먹고 후식으로 고구마까지 먹고, 그리고 먹고 맥주도 감사합니다. 원래면 제가 주량이 안 많잖아요. 근데 계속 얘기하면서 맛있게 먹으니까 한 캔 거의 다 먹었어요. 안에 있다가 자리 돌아오니까 조금 쌀쌀해지는 느낌이라서 그래도 아직 있을만해요. 있을만은 한데 조금 쌀쌀해지는 것 같긴 해서 요거 핫팩도 터트려주고 가스히터도 켜고 파워뱅크도 한번 사용해볼게요. 오늘의 차박 여행 연습이라서 대전반은 사용을 안 할 거예요. 핫팩. 지난 차박에서 까먹었던 핫팩. 전기도 없고 난로도 없는데 핫팩을 챙겨야 돼. 핫팩 안 챙겨와가지고 오늘은 잊지 않고 챙겼죠. 하나 더. 짠! 요거는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라서 원래 차박할 때는 사용을 못할 것 같고요. 작은 텐트나 아니면 외부에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히터. 근데 가스 되게 많이 먹어요. 안 열리노. 요렇게 생긴 부탄 가스 히터. 여기 부탄 가스 넣어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만들지? 오! 됐네. 크게 효과는 뭐 많진 않은데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서 입구 쪽에 살짝 이렇게 놔뒀어요. 가스히터 켜놓고 좀 멍때리면서 노래 좀 듣고 있었어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문도 오픈해서 있는데 있을만은 한데요? 이러니까 있을만하지. 내복도 두 겹 입고 니트 두꺼운 거 입고 목도리 하고 이거 쿠스 얇은 거 경량 패딩 입고 두꺼운 거 하나 더 있어요. 추우면 저것도 입을 건데 근데 안 입어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빵 쪼가리 가지고 왔는데 다른 거 안 가지고 오고 모자랄 것 같아.
맛있다. 완전 식빵을 가지고 와서 살짝 로스터에 구워 먹을 건데 집에 캠핑용품이 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뒤적거리다가 버너 받침대도 찾고 원형 로스터도 찾아가지고 두 개 다 가지고 왔거든요. 오랜만에 그거 사용을 해볼게요. 이게 저번에 제가 필요했다던 버너패드 이거예요. 이게 있으면 덜 미끄러지고 좀 더 집중되는 불꽃을 분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지금은 빵을 구워 먹을 거라서 요거. 와, 진짜 오랜만에 쓴다 이거는. 또 탔네. 양쪽 다 태웠네. 되게 맛있는 식빵이 있는데 잘못 산 것 같아요. 이것도 맛있긴 한데 그게 아니구나. 맥주에 구운 빵 나름 별미인데요. 좀 한정된 상황에서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막 춥고 먹을 거 몇 개 없고. 이번에는 예쁘게 구워볼게요. 맛있게 신경 써서. 후, 바람. 바람 시작됐다. 여기는 밤 되니까 바람이 많이 부네요. 오늘은 그래도 바닥까지 붙어있는 텐트니까 날아가진 않겠죠. 그래도 아까보다는 조금 양호해요. 좀 그렇지 않아요? 여기도 골고루 잘 꼽혔고 여기는 골고루 잘 탔네. 우와. 빵 세 조각 먹으니까 이제 좀 포만감이 차네요. 아, 카메라에는 안 보이는데 여기 지금 그거 있어요. 가스 히터. 그래도 발은 따뜻하네. 침낭은 덮으려니까 이 가지고 있어도 부피가 너무 커서 움직이기가 좀 불편해요. 아이쿠. 이불을 닫으면 더 따뜻하긴 할 건데 닫으면 또 호수가 안 보이잖아. 그래서 버틸 수 있을 만큼까지 버텨보고 그 다음에 닫을 건데 조금만 더 있다가 파워뱅크를 사용을 하고 그동안 책 조금만 읽고 있을게요. 요거 재밌어요. 읽기도 편하고 교훈도 있고 주인공의 심리 상담을 해주는 내용인데 그 상담을 우아나 스토리에 빗대가지고 그런 교훈적인 의미나 상담을 진행을 하거든요. 재밌어요. 강추드립니다. 대충 줄거리를 얘기를 해드리면 주인공이 여자친구를 소유하고 싶어하고 나만 보고 나랑만 놀아야 되고 나만의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 또 아니라는 건 아는데 나만의 것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요 의사 선생님이 우화를 하나 들려줘요. 어떤 남자가 막 가다가 황금 피라미드를 발견을 했어요. 근데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갔어. 가지고 가면서 계속 예쁘다. 이렇게 가치 있는 거를 내가 차지한다니 너무 좋아. 이거 완전히 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피라미드를 보고 있었는데 근데 반대로 그 황금색으로 빛나던 피라미드도 그 남자를 보면서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그 남자는 생각을 못했겠죠. 무언가를 소유하게 되면 그것의 노예가 되고 그러면 누가 누구를 소유했다고 할 수 있으며 누가 누구의 주인인지. 얘기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제 매트를 좀 킬까요? 드디어 개봉. 제가 저번에 차박을 너무 춥게 하는 거를 보시고 파워뱅크를 보내주셨어요. 요이치라는 국내 브랜드에서 만든 대용량 배터리인데 용량이 무려
21만 6천 mAh나 되고 출력은 69만 1200 MW씩이나 된다고 하네요. 이전에도 이런 파워뱅크 관련해서 제안이 왔었는데 얘는 제가 왜 사용하기로 했냐면 배터리가 리튬 인산철 배터리예요. 저도 파워뱅크는 잘 모르지만 이 배터리가 좋다는 건 알고 있거든요. 열과 충격이 강하고 폭발 위험도 없고 그래서 안전하고요. 일반 배터리에 비해서 3배에서 5배 정도 수명이 길어요. 디자인도 너무 심플하고 깔끔해요. 제가 또 요즘 주황색에 빠져가지고 주황색 여자분 혼자서 들기에도 무리 없는 무게예요. USB A 타입 두 개랑 그 다음에 C 타입 그리고 여기 시거째 그리고 220V 짜리 눌러주면 작동하는 간단한 방식이에요. 불이 들어오죠? AC 버튼을 누르면 요거를 사용할 때 하면 되고 여기 있는 포트나 여기 시거잭을 사용할 때는 TC 버튼을 눌러주면 돼요. 50Hz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구멍으로 한번 찔러주면 60Hz로 변환을 할 수 있어요. 충전은 차량용 전원 어댑터 요거 C타입 케이블까지 태양판넬 충전하는 케이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구매한 전기매트 12V짜리 시거잭으로 되어 있어요. 요거를 여기 결합해서 사용을 해볼게요. 파워뱅크를 사용할 경우에는 가정용으로 나오는 그런 제품보다는 좀 더 낮은 전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캠핑이나 차박용 제품을 따로 구매하시는 게 더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세요. 요거 그대로 꽂을게요. 꽂아주면 전원에 불이 들어왔어요. 빨갛게 지금 연결해 놓은 매트의 소비 전력은 55W. 와트라는 거는 1시간당 소비하는 전력의 량을 뜻하는데 파워뱅크는 600W예요. 55W를 10시간 정도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제품마다 보면 다 와트 소비 전력이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매트 저같이 한 10시간 정도 사용 가능하고 차에서 사용하는 냉장고도 10시간 넘게 사용을 할 수 있고 노트북도 한 7시간, 8시간 정도 사용을 할 수 있고 하룻밤 1박 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은 충분한 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과부하 방지 시스템도 있어서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전력보다 크게 사용이 되면 작동을 멈춘다고 하네요. 리퍼도 거의 6개월에서 1년까지 된다고 하니까 이거는 믿고 사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파워뱅크를 딱 생각을 했을 때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되는데 크게 어려운 것도 없어요. 톡톡톡톡 누르면 다 작동되고 하니까 누구나 손쉽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요 요이치 배터리 제가 앞으로 많이 사용을 할 것 같은데 차차 사용해보면서 후기 더 알려드릴게요. 이제는 문을 좀 닫아야겠다. 춥다. 조금만 낮춰야지. 진짜 따뜻하게 잤어요. 오히려 더워가지고 침낭을 계속 덮었다가 뺐다가 덮었다가 뺐다가 땀 흘리면서 잘 잤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신은 매트도 있고 침낭도 덮고 있어서 따뜻한데 상반신은 추워지기 시작했어요. 아직 한 20% 정도 용량이 남았거든요. 덕분에 뜨끈하게 잘 잤어. 충전 중. 와.
어제 같이 식사한 게 되게 인상 깊고 신선했어요. 그래도 나름 캠핑한 횟수가 이제 작지도 않은데 그런 경험은 또 처음이어가지고 기억에 좀 오래 남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이렇게 원터치 텐트로 사용을 해서 캠핑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요. 하절기 때만 사용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작은 텐트를 하니까 바람 영향도 덜 받고 허리만 펼 수 있으면 뭐 불편한 거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뭐 세팅도 간단하고 히칭이랑 철수도 간단하고. 그래서 이렇게 차방 예행 연습을 했는데 나름 배전반 없이 파워뱅크만 사용해서 전기 매트만으로 있기에 괜찮았던 것 같아요. 다음 차박을 한다 해도 무리 없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차 트렁크 바닥 부분이 내려앉아가지고 짐을 너무 많이 실어서 그래서 그 예전에 제가 평탄에 했던 샵에 가서 사장님께 한번 보여드리니까 복구가 안 된대요, 이거는. 그래서 부품을 따로 주문을 해놓고 왔는데 그거를 교체하고 나서 차박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철수 다 하고 저는 집으로 갑니다. 오늘 또 여기 캠핑 이름 캠핑 573인가? 캠핑 573. 캠핑 573에서 캠핑 잘하고 갑니다. 사장님도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 안녕. 놀러 많이 오세요.